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자, 이번 장소는 진짜 우연하게 발견된 장소인데 정말 보석 같은, 딴 사람한테는 절대 알려주기 싫고 나만 가고 싶은 그런 장소인데요. 미친 척하고 공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주민들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나는데. 내 채널 와가지고 막 댓글에 난리친 거 아니야? 이건 조회수가 많다는 가정하에, 조회수 별로 안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냥 원하시는 분 또는 구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발걷기 하기 좋은 장소 찾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곳이 정말로 나만 알고 싶은 곳이냐? 위치는 구리시 체육관 바로 뒤편 조그만 산인데, 이 조그만 산에다가 산길 자체가 일부러 이렇게 길을 내놨어요. 주민분에게 물어봤더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땅을 넓히고 다지고 뭐 특별히 외부에서 황토 흙 같은 거 가져다 놓지도 않고 그냥 산길 천연의 자연의 그 흙 그대로, 오로지 자연적인 그 산길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 그 길 걷기 좋게 개간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긁어가지고 땅을 조금씩 넓히고 다져놓고 그리고 돌멩이 같은 거 다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진짜 내 집 뒤에 있으면, 내 집 뒤에 있다면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도 좋을 정도로. 황토 흙도 자연적인 거라 너무 좋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숲속에 맨발 걷기 길을 통틀어서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흙 중에서 최고입니다. 시에서 이곳을 길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민분들이 직접 빗자루로 쓸고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은 세족장 시설이 체육관 쪽으로 가야 있습니다. 그것도 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시에서 그래도 비례를 해가지고 맨발 걷기 하는 분들에게 발 씻으라고 수도꼭지 하나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다라에다가 담아놓고 거기서 씻고 가긴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발 씻고 갈 수 있는 장소는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아쉽지만은,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은 괜찮습니다. 총 길이는, 이 산 자체가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하면 한 200m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좋은데? 오르막 내리막 이게 조금 반복이 되는데 갔다가 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 그래도 이 조그만 산이지만은 숲이 워낙 우거지고 흙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길이만 조금 더 길다면은 진짜 최고인데, 길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나 혼자만 알고 싶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하는 거 공개해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반환점인 모양입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원위치. 여기 길은 일부러 이렇게 깎아놓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네. 원래는 좀 좁은 길 같은데? 그때 이제 한번 시청에서 장비로 넓혔어요, 이렇게. 아, 시청에서? 아, 잘 만들어놨네. 아니, 근데 황토가 완전 어쩐지 몰라도 부족한 것 같아요, 황토가.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네. 네.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 있는데 지금 다 뒤지고 있는데 네. 탑 한 3 안에 들어가. 어, 이게요? 예. 일부러 황토를 덮어놓는 것보다 원래 산 흙을 이렇게 탁 파가지고 자연적인 흙이 나오는 데가 제일 좋은데요. 안 봐봐가지고 딴 데는 몰라. 다른 데는 모래 같은 것도 많이 쌓고 발바닥도 많이 아프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부러 파가지고 지금 길을 넓혔잖아요. 네. 아까 다졌어. 네. 그러니까 다른 흙을 일부러 넣지도 않고 네, 뭐, 모래도 다 청소 다 해놓고 네, 그리고 맞아요. 일단 촉촉하잖아요. 예. 네, 촉촉한 데가 좋은 데예요. 아줌마가 중요하대요. 청소도 해요. 빗자루도 있고 그러던데요. 아유, 하는 사람. 네, 관리도 잘하시네 주민들이. 네, 주민들이. 아,
A급, A급 이 정도. 다른 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기 구리 한강공원에 지금 좀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거 한 170m 정도 됐나 볼 때. 바닥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걸 밖에서 흙을 끌어다 놨는데, 마르면은 금가고, 접지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촉촉해야 좋은 거예요. 잡으시면 가져셔도 됩니다. 딴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가 좋아요? 네, 좋은 데예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다른 데보다 못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네요, 주민들이. 여기가 발 씻는데. 예, 물이 없네요. 아, 이게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 수돗물 틀었었는데, 틀면 나왔는데, 안 나오네. 아, 오늘은 안 나오는 거네. 원래 네. 받아놓고 이렇게 붓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나 보네요. 아니, 뭐, 이거 오늘부터 있었어요. 아, 그전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저기 호수가 물 푸는 데가 있는데, 이제 수도가 나오고, 그래서 틀면 나와, 저기 바깥에서. 오늘 사람도 많은데. 네. 그, 저기서 틀면. 나오지. 아까는 틀어도 안 나오더라고. 여기 잠궈놨어요. 열어놔야겠죠? 체육관 뒤편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는 옹벽이고요. 바위가 많은 곳. 뒤편 가셔서 이쪽 배드민턴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요. 이 뒤편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쪽에 길이 있고 맨발로 걷기 길이 지금 이 작은 야산이지만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턴을 해서 반환점 돌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